안녕하세요. 생활 코딩의 이고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활 코딩은 일반인들에게 프로그래밍을 알려주는 비영리 커리큘럼입니다. 크게 세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opentutorials.org에 방문하시면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서 혼자서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여건이 허락되는 때 하고 있는데 강의실이 항상 문제입니다. 강의실을 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페이스북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그 프로그래머들과 프로그래머가 아니지만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공통의 관심사로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서 잡담도 하고 정보 공유도 하고 서로 입장도 바꿔보는 그런 훈훈한 커뮤니티입니다. 특히 새로운 수업이 올라오게 되면 이곳을 통해서 공지를 하기 때문에 생활 코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예,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이 뭔가요? 예, 이거는 컴퓨터 학원 사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마다 이렇게 컴퓨터 학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컴퓨터 학원이 없죠.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컴퓨터 학원이 많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봤는데 아마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이 사람처럼 되길 바랬을 겁니다. 빌 게이츠입니다. 우리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게 하고 싶어서였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부모와 자식의 욕망이 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지점에 컴퓨터 학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엔 이런 꼬마들까지도 프로그래밍을 할줄 아는 예, 고스트랩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CW 베이직 같은 언어를 배웠는데 지금의 컴퓨터 언어들 또 지금의 컴퓨팅 환경과 비교했을 때 당시에는 많은 노력을 들여도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은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직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조직을 통해서 이런 걸 만듭니다. 이런 거는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도브처럼 덩치가 큽니다. 예. 그로부터 10년, 20년이 지났고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느닷없이 등장한 모바일입니다. 이 모바일이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IT 산업이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과 이 웹이라고 하는 것 중심으로 완만하게 성장을 하던 것이 갑자기 모바일 비즈니스가 나타나면서 호황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호황의 와중에서 놓치기 쉽지만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영업 개발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프리랜서라고 할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특이하게 혼자 일합니다. 혼자 개발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서 자기가 개발도 하고 기획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경영도 하고 투자도 받고 때로는 알바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10년, 20년 전만 해도 상당히 낯선 일입니다. 또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게 저의 질문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이 더 똑똑해질 리도 없고, 더 진화할 리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난 10년, 20년간 이 소프트웨어 분야는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소프트웨어라는 분야 자체가 이 논리적인 세계를 기반으로 한 가상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을 거예요.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도 서비스들이 API라는 것을 제공을 하는데 그 API를 이용하면 이런 지도 서비스를 자신의 웹사이트나 서비스에 삽입하는데 10분, 20분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걸 이용하면 서버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스킬만 있으면 지금 당장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앱스토어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만들 필요도 없고, 결제 모드를 비출 필요도 없고, 또 프로모션을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즉,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픈소스가 있어서 어떤 무언가를 만들 때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이 만든 코드 위에서, 남이 만든 소스 위에서 자신의 창의를 보태서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 또는 전혀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 지금은 코딩하기 좋은 날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야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 데 대해서 모종의 절망감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해? 어렵지 않겠어?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년차 개발자인데요. 그 어려운 시절에 왜 프로그래밍을 시작해서 그런 개고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고생하고 있는 동안에 아마 각자의 필드에서 자신만의 인사이트와 자신만의 내공을 쌓아 오셨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과 프로그래밍 스킬을 결합한다면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럼 다른 관점으로 이 사안을 한번 바라볼게요. 자,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 그래프에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여기는 40만, 8만 9천, 2만 6천, 2천, 450, 5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예, 힌트를 드릴게요. 자, 밑에서부터 IBM, MS,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앵그리 버드를 의미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직원 수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자, 생각해보죠. 제 밑에 있는 IBM은 아주 오래된 기업이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40만 명이나 되는 직원 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 꼭대기에 있는 앵그리버드는 직원 수가 불과 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IBM과 앵그리버드. 물론 IBM이 훨씬 더큰 회사지만, 자, 생각해보면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또 엔터테인먼트가 중시되는 시대에는 어쩌면 IBM보다 앵그리버드가 훨씬 더 유명한 회사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 그래프에는 또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기업일수록 오래된 기업이고, 제일 위에 있는 기업일수록 신생 기업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기업은 그 위에 있는 기업들에게 인프라나 플랫폼이나 어텐션과 같은 것들을 제공합니다. 반대로 위에 있는 기업은 아래에 있는 기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앵그리버드가 있습니다. 불과 50명밖에 되지 않은 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만들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자, 이 지구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지구를 지배하는 데 필요한 사람의 수가 이렇게 많았다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른바 슈퍼 개인이 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주커버그인데요. 페이스북의 창업자고 영화 소셜 네트워크의 주인공이고 그리고 최연소 억만장자면서 보시는 것처럼 타임지의 표지를 젊은 나이에 장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한편으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요. 톨게이트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하이패스 확대 개통이라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저 플랜카드에 걸려있는 거죠. 제가 명절 때마다 이 톨게이트를 지나가는데요.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 세상 참 편리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톨게이트가 늘어날 때마다 매표소가 줄어드는데 매표소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어디 갔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톨게이트란 이 공간은 저 하이패스로 인해서 누군가의 편리와 누군가의 생존이 치환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현상들이 톨게이트에서만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또 우리 주위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죠. 주커버그와 톨게이트의 노동자들. 물론 주커버그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톨게이트 계셨던 분들도 자신의 영역에서는 유능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같은 인간끼리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격차와 이러한 불균형들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원인으로 이것을 지목합니다. 기술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술을 권력이라고 봅니다. 권력은 힘에 대한 것인데, 이 시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력한 힘은 기술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커버그는 권력자죠. 자, 저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을 통해서 권력을 쌓고, 그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면 기술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휘두르는 나쁜 권력으로부터 나와 남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기술은 필요합니다. 창과 방패, 모순이죠.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 언제나 이런 모순 속에 놓여 있잖아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술을 알아야 되고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술은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간에도 위계가 있습니다. 계급이 있다는 거죠. 자, 기술을 지배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행위를 코딩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코딩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만둔 컴퓨터 학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개똥도 약에 쓸모 없다. 그래서 시작한 개똥 같은 캠페인이 바로 생활 코딩입니다. 고맙습니다.